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인천 광화군 화덕에 동방리에 있는 동방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방해수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강화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리가 있으니 섬이 아니죠. 뭐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동방해수욕장. 동방해수욕장은 특별합니다. 그냥 일반 해수욕장이 아니에요. 해수욕장에 지금처럼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물이 없는 해수욕장이다 이거. 아, 이거 바로 갯벌이 있는 두 얼굴을 가진 해수욕장입니다. 일단 해수욕장이 한눈에 쫙 보이는 구놀이 돈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놀이 돈대라는 것은 뭐냐? 진지입니다, 진지. 옛날에 외세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망대라고 할 수 있죠. 저 길로에서 쭉 올라가면 됩니다만은 오늘은 분오리 돈대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해변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동방해수욕장 바로 여기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물이 빠졌습니다. 썬물과 밀물. 이 서해안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바다들 조수 간만의 차가 엄청납니다. 아침에는 싹 물이 빠졌는데 아침에 제가 해필 들렸습니다. 이게 물때를 잘 만났는데 물때를 잘못 만났어요. 물때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 그 시간이 물때입니다. 물때. 예. 아, 누가 물었냐고요? 모기가 물때 물때. 어쨌거나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도 좋고 들어와도 좋고 이것이 서해안의 갯벌 해수욕장입니다. 물이 빠지면 어떻게 한다? 갯벌 체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해안 모래사장이 이렇게 쭉 200m 정도 놓여있다 이렇게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200m가 아니라 한 20m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깁니다. 저 분어리 돈대에서 동방해수욕장 동방대까지 쭉 한번 쳐다보면은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 또 튀어놓은 데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렇게 도로변 뒤쪽에는 먹거리와 또 우리가 잠시 휴식을 취할 것도 있습니다. 갯벌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뛰어가보겠습니다. 저도 뛰어갑니다. 열나게 힘차게 밝게 경종경종. 야, 들어가서 이렇게 갯벌 체험을 하고 있는 저분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물이 빠져나간지 얼마 안됐나봐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있지 않아요. 갈매기가 중간중간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서해안은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갯벌 체험. 이곳 어린을 동반한 이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인끼리 가셔도 좋습니다. 주변에 아주 펜션하고 이 캠핑장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영도 하시고 또 여름 휴가를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해수욕장 늘 동해안만 간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갯벌 체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거 동방해수욕장을 세 차례에 걸쳐서 촬영을 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물이 중간에 들어올 때, 그리고 완전히 물이 들어왔을 때, 이거 세 개, 세 번에 걸쳐서 촬영을 했으니까 혹 쭉 보시면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나들입니다. 아침 물이 쭉 빠졌어요.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물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하느냐? 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찍고 다음에 또 찍고 이렇게 해서 이거 6월에 지금 찍은 거고요. 5월에 찍고 4월에 찍고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찍어봤습니다. 동방해수욕장에 그래서 여태까지 가본 게 한 30분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 대안선을 따라 드라이브 하면서 강화도는 옛날에 또 고려 때부터 고려 때는 여기 궁궐이 있던 곳이죠. 이 삼질초이나 뭐 등등 해서 이쪽에 많이 비신을 했던 곳입니다. 분오리 돈대 위에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물이 들어오는 장면을 지금 찍습니다. 두 번째 카트죠. 물이 막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분오리 돈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위에서 한번 쭉 주변을
훑어보겠습니다. 아, 뒤쪽에 보니까 물이 많이 있네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처럼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자, 보시죠. 많이 들어왔죠, 물이. 네, 오른쪽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쪽이 동막해수욕장입니다. 분어리 돈대까지 동막해수욕장. 앞에, 바로 앞에 이제 배들이 보입니다. 배들도. 이렇게 동막해수욕장은 일반 해수욕장과 달리 뭐가 있다? 갯벌이 있습니다. 저기 망둥어, 조개, 막 이런 거 잡으시면 됩니다. 그 잡아서 뭐 요리를 하느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렇게. 아, 그렇죠. 이제 물 때가 들어올 시간입니다. 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막해수욕장에 드디어 수많은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물이 거의 다 들어왔어. 아, 물이 들어오면서 물안개를 갖다 치면서 저렇게 이렇게 안개를 갖다가 만들고 해그럼 떼대서 저렇게 이제 조명이 들어오니까 불빛이 들어오니까 물도 들어왔어. 이게 오후 때입니다. 오후 때 들어왔어. 이제 바다의 체험 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모래사장이 있어요. 갯벌이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이 돼 있죠. 모래사장이 앞에 이쪽으로 하면 한 50m 넘게 쭉 깔려 있습니다. 보실 게 이게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쭉 끝까지 가면은 뭐 한 몇 킬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200m라고 돼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는 공식적인 거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물이 뭐 넘칠넘칠해요. 방주면에 다 빠졌던 것들이 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물이 빠져나갔을 때 그 모습에서 한 번 더 영상을 잡아봅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갯벌 체험을 하시려면은 방화도 동막해수욕장. 이 동막해수욕장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세계 5대 그 갯벌이 어디냐?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갯벌, 캐나다 해안 갯벌, 북해도 갯벌, 뭐 아마존 갯벌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 동막해수욕장의 동막해변 갯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공용 샤워실도 있고요. 공용 화장실 또한 있고요. 공용 주차장도 있습니다. 뭐 샤워실 이용은 성인 기준에서 한 2,000원, 주차장은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영장에는 이 사용료가 있어요.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면은 10,000원 내셔야 되고, 그 다음 1박 2일 기준 하면 한 15,000원. 그리고 대형 텐트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15,000원에, 10,000원에 5,000원을 더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솔은 대여하면 한 10,000원. 그렇게 해서 뒤쪽에, 해변 뒤쪽에, 머리 뒤쪽에 저쪽에 보시면은, 이, 큰 소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서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이 텐트 등이 쳐 있죠. 이렇게 하면은 텐트 치는 비용으로 10,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쭉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에 햇볕이 많이 내리실 때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 나무들이 많이 서 있어요. 저기 저렇게 텐트를 치시고 휴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쪽 뒤쪽은 공용 샤워장만 뭐 내나 주차장 가는 길 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주차 시설과 사고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 지금 없는 것은 아니고 저게 지금 공사 중이라 다른 쪽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여름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인천 강화군 파도면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한번 이용하셔서 갯벌 체험하시고 저기 수많은 음식점 특히 조개구이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맛있는 요리도 드셔보시고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 선택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갯벌 체험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족 동반 하연객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은 완전히 이제 해수욕장을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위에 동네 동막대 위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제가 따로 촬영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여기 가니까 애견 펜션장도 있었어요. 혹시 강아지를 동반해서 휴가를 가시는 분은 그런 또 애견 펜션장이 꼭 필요하죠. 여기는 완전 해수욕장하고 절개 쪽이에요. 완전히 오른쪽 우측편에 위 상부 위에 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사진 촬영을 해봤습니다. 왼쪽에가 동막해수욕장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갯벌이 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망망대라고 그러나요? 망망갯벌입니다. 망망갯벌. 이렇게 해서 오늘 왔다와 함께 강화도에 있는 동박해수욕장을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경험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동박해수욕장에 갯벌도 체험하시고 물이 또 들어왔을 때 해수욕도 같이 할 수 있는 이중의 좋은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